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빗 길모어 특집 2탄. 제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는 전설이라고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핑크 플로이드가 1967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빗 길모어 같은 경우는 1946년생으로 3월생이더라고요. 그래서 73. 생일 지나면 73세. 어쩌면 지금 밴드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락키드들에게는 핑크 플로이드나 데이빗 길모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저희도 핑크 플로이드 세대는 아니에요. 물론 그쵸? 음악은 들었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재밌는 게 뭐 약간 재밌는 썰을 풀어드리면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음악을 시작할 때 네. 선배님들 아니면 형님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거의 다 70년생이셨어요. 네네. 이게 재밌는 게 70년생 분들은 70년대 뮤지션 음악을 들어요. 60년대생들은 네. 60년대 뮤지션들이 네. 최고라고 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건 저는 80년대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80년대 락밴드를 많이 네네.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최근에 뭐 보헤미안 랩소디도 개봉하면서 이제 퀸에 관심이 그쵸? 많이 가졌지만 저는 실제로 퀸의 음악을 가장 제대로 이제 CD를 사서 들었던 게 20대 중반이었어요. 굉장히 늦게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10대 때 80년도 때 이제 엄청나게 활동하던 밴드들을 네.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80년도 후반에서 90년 초반까지. 근데 이제 윗세대 형님들은 야 레드 제플린이야, 네. 뭐 디퍼플이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음악을 듣기에는 제가 들었던 80년대 음악들이 너무나 강렬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쉽게 들리고 아니 뭐 연주도 썩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어렸을 때니까 이제 막 시작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20대가 되신 분들은 아마 60년대 70년대 이제 뮤지션들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좀 그쵸. 약간 무슨 공부하듯이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연주도 굉장히 잘하고 음악 자체도 프로그레시브한 음악을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하고 있는 밴드에 기타리스트한테 데이빗 길모어라든지 핑크 플로이드를 물어봤을 때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모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이펙터 브랜드들이 아직까지도 현재도 데이빗 길모어의 사운드를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데이빗 길모어가 자기 브랜드의 이펙터를 투어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죠. 사용해 주길 바라고 있다는 제발, 것은 제발 그가 지금까지도 7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타 이펙팅 사운드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동일한 이펙터를 가지고 다양한 음악 그리고 얼마나 현대적인 사운드를 연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는 지난번과 세팅이 동일합니다. 네. 오리진 이펙트 칼리76, 네. 버팔로 FX의 TDX와 패트리어트 그리고 MXR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페이지 90, 네. 다음에 드라이벨의 바이브 머신, 그리고 MXR의 플랜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우너 프린스의 분화를 네.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잘라내고 연주 한번 듣죠?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펙터들만 가지고도 굉장히 충분한 사운드를 낼 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 이것 또한 플러스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진 않겠지만 밑에 페달보드 하나 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길모어 특집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앰비언트 사운드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 주제 자체가 이 에코와 그쵸. 이거를 어쨌든 이 빈슨의 사운드를 저희가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그 이전에 일단 칼리 76만 걸려있는 클린톤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분화가 켜져 있었네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칼리로 좀 소리 때깔을 잡아놓을게요. 자 여기서 뭐 일단 켜져 있죠. 분화를 켤게요. 분화를 켜서 기본적으로 요런 세팅을 만들 건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머큐리 7을 켰습니다. 좀 더 공간감이 생겨요. 그 약간 좀 더 줘 볼게요.
비트야 무슨 사운드를 만들 건지. 여기에서 폴림을 키겠습니다. 소리가 튀기 시작했죠. 난리죠. 그쵸. 근데 이제 분화에 여기 보면은 스웰 피치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줘 버리면 좀 더 드라마틱해져요. 연음. 이게 뭐 이거를 왜 들려드렸냐면 요즘에 그런 진짜 앰비언트 사운드 여러분들 되게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뭐 지금 더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사실 뭐 같이 물었지만 얘가 없으면 그 소리가 그쵸? 안 나요. 자 여기서요 제가 지금 TDX 켜보겠습니다. TDX를 키고 게인을 적당히 주고 아까는 길모 세팅에서 하이를 좀 세게 했는데 좀 따뜻하게 잡아볼게요. 그냥 일단 기본으로 그쵸? 그냥 툭 쳤는데도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화 꺼볼까요? 네. 분화 끄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반적. 그냥 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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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네. 분화 키면은 완전 다르죠. 네. 여러분도 이제 귀가 트이셨으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이펙터를 계속해서 얹어서 이 사운드를 채워나간다기보다는 이 항상 그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도 이펙터를 많이 쓰는 편인데 이펙터를 쓸 때 욕심이 과해서 다 심하게 걸고 뿌리면 사운드가 꽉 찰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소리는 점점 뒤로 가고 근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만 딱 이렇게 강조를 해서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맛깔나게 그럼요.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펙터가 아닌가 네. 생각을 가지고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우 재밌어. 자 지금은 이제 TDX 사운드에서 이제 바이브 머신을 켜보겠습니다. 현재는 딜레이는 꺼져 있고요. 네. 지금 빈슨과 빈슨이란다 분화와 TDX 네. 이제 바이브 머신.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
그리고 지금 현재 스웰 리핏은 끈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브의 바이브 머신을 굉장히 좀 빈티지하다고 이펙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리뷰 영상 있지만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컨트롤부가 단순하지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셀렉터 두 개 있고요. 코러스 바이브. 네. 여기서도 지금 커스텀 세 종류 브라이트 오리지널 이걸로 해서 쓸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아파. 제가 여기 손이 까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와우, 끝내주지 않습니까? 무슨 홈쇼핑 하는 거 같네. 자,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이거 다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 빈슨 에코렉이 아니어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러면 되게 빈티지한 솔로가 나겠죠. 근데 이걸 또 그냥 내가 딜레이만 가지고 올 때 똑같아요. 그 앰비언트 사운드나 그런 뭐 이를테면은 뭐 CCM 좋아하시면은 힐송이라는 팀이 네. 있어요. 되게 유명한 팀인데 그런 사운드를 흉내낼 때도 굉장히 좋아요. 이 드라이벨이 굉장히 그 짐 핸드릭스적인 솔로잉을 할 때도 멋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사운드를 낼 때도 굉장히 그쵸. 좋은 효과를 내줍니다. 실제로 이 올라와 있는 이펙터들이 저렴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네, 여기 다 고가의 페달들이죠. 네, 고가의 페달들이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딱 이 세팅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바이브 계열이라든지 에코, 딜레이, 페이저, 드라이브를 조금 저렴한 거를 구입하셔서 충분히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비싼 장비를 구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펙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조합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정석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여러 개 오죽하면 장비병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어요. 맞아요. 뮬이라는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그래서 결국에 자신만의 사운드를 꼭 찾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현재까지도 이어져 있는 그 이게 장비병이 없어졌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전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고쳐 그거를 자꾸 깊어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펙터 타임즈라면서 행복한 고민을 많이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이펙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쁜데 반대로 말하면 저의 지갑은 자꾸 이제 가벼워지고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영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뭐 이펙터 사서 조합해보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렴해도 좋아요. 저렴한 이펙터도 괜찮고요. 뭐 저희는 지금 리뷰를 하다 보니 정말 고가의 이펙터들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더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페달이 필요한지 그쵸.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좀 저렴이 페달들을 많이 쓰다 보면 정말 그러다 뿌띠걸 딱 만나면 와 그렇죠 다르구나 뭐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처음부터 좋은 거 쓰면 이게 좋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보스 뭐 DS1 쓰다가 갑자기 레드락스 쓰면 같은데. 이게 뭐 너무 다른 거죠. 세계가 달라지니까. 제가 아는 기타리스트 분은 그런 설명도 하셨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비에 있어서 이펙터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100만원짜리 기타랑 400만원짜리 기타랑 4배 차이가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정말 미묘하게 한 2%, 3% 정도 그 하이엔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300만원을 더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장비의 세계,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음악을 실제로 업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업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학생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음악에 관심 많으셔서 그냥 이제 일반인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훨씬 근데 많죠. 그 여러분들 그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우리가 그 취미 활동을 할 때 저도 취미 활동을 합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취미 활동할 때는 저희 같은 사람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음악을 취미로 하시고 이쪽에 특히나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보다 장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더 많이 네, 알아요. 더 많이 아세요. 진짜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시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톤만 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패트리어트를 사용해서 뭔가 굉장히 빈티지한 일단 빈티지한 톤을 만들면 제 생각에는 좀 톤을 좀 줄여야 돼요. 네. 미드가 좀 올라오고요. 서스테인 여기까지 주겠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진짜 이게 소리가 네. 끝내주는 페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안 만졌거든요. 방금까지 빈티지한 톤입니다 하다가 뭐 끄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갑자기 모던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처음에는 데이빗 길모어의 사운드만을 가지고 2시간을 준비하려다가 네. 데이빗 길모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펙터 자체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은총 씨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번 틀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잘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은 전설이라고 이 데이빗 길모어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기타리스트라면 기타뿐만 아니라 이펙터를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은 연주자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나 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